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는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는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것과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곧 그분께서 돌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해야 하며 간절한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한 불로 모두 소멸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새롭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낙심하고
주여 변하여 주님을 신실하게 쫓지 않는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삶에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타나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원수 마귀를 소멸하시고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심판하며 결박하여 그들이 들어가야 할 불못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당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충일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생수를 마시며 주여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 예수여 오늘도 주님 자신으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세상은 사탄에 의해 조직적으로 배열된 악한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강탈하기 위해서 문화와 교육과 산업과 상업과 오락과 종교로 사람들을 체계화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특히 인류와 관련된 것과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은 사탄이 그의 어둠의 왕국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점유하고 좌절시키며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누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온 세상 곧 사단적인 체계는 악한 자 안에 놓여있다. 온 세상 곧 사탄적인 체계는 악한 자 안에 놓여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하반절 말씀. 온 세상은 사탄적인 세상 체계와 세상 사람들, 곧 타락한 인류로 구성됩니다. 놓여 있다는 것은 악한 자에게 강탈당하고 조종받는 영역 안에 수동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인 사단에 강탈하고 조종하는 손 아래
수동교로 놓여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악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치명적이고 해악을 끼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어 사람들을 사가고 악도하게 만드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악한 자가 바로 사탄 마귀이며 온 세상이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물질적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 결국에는 적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모든 것을 그의 머리 아래로 통일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세상 체계는 그의 정점에 이를 것이고 세상 체계를 이루는 모든 단위가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오 아버지를 반대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님, 주여 이 세상이 모든 사탄의 손안에 주여 놓여 있는 것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오 주 예수님, 이 세상은 사탄적인 세상 체계와 세상 사람들, 타락한 인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이러한 모든 것이 악한 자의 손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사탄은 이러한 물질적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 결국에는 적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모든 것을 적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로 통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는 이에 반대하여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의 머리 대신 아래 살고 행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결박하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며 주여 당신의 천군 천사들로 주여 우리를 지키게 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현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현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사랑한 것과 대조됩니다. 시대는 사단의 세상 체계의 한 부분이나 한 단면 또는 한 방면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강탈하고 점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현 시대는 우리를 둘러싸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 시대를 접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접할 수 없습니다. 대만은 현 시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현 시대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라고 권면합니다. 2절에서 이 시대는 세상에 현존하는 실질적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몸의 생활과 대립되며 몸의 생활을 대체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은 현 시대의 현대적인 유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되는 것은 유기적인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지도록 하여 내적이며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성출하는 것입니다. 현시대는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현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현시대를 따르지 말아야 하며 이 시대를 본받거나 닮지 말아야 합니다. 현시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한다면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권익을 위해 주님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이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에 산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할수록 우리는 오늘 더욱더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며 그분을 살고 그분을 확대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주님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구원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는 이들로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생활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여 우리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로 현시대를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여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현시대는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반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현시대를 결코 본받아서는 안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실제 안에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현시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거나 닮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시어 주여 우리가 주님의 권익을 위해 주님과 함께 싸울 수 있게 하소서.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주여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주여 또한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상적인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을 취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생명을 확대함으로써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주님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공부하며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생활이 오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여 지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호흡합니다.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일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기름을 발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온 존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온 존재를 피로 뿌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4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입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4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님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중한 열매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님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중한 열매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름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름으로써 주 예수님이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 아멘.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에서 농부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기뉴한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예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실상 참된 농부, 유일한 농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를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동안 참된 농부이신 주님도 밭에 찬 열매와 곡식인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하기를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속히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너희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성숙해야만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기다린다면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성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도록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가 성숙할 때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 곧 생명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성숙은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을 얻을 때까지 신성한 생명을 거듭해서 우리 안으로 분배받는 문제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우리가 생명의 성숙함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농부로서 우리의 신성한 생명이 자라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농부이신 주님께서는 첫 열매와 곡식인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편에서는 주님 속히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수록 주여 우리 편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란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속 존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곧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하는 주여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변화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성숙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우리가 거듭나서 변화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될 때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로 주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명 안에서 성숙하고 생명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매일 매순간 주님 자신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을 쉬지 않고 거듭해서 주여 분배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깨어서 주님의 분배를 항상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거듭해서 정말 존재 안으로 분배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라스칼라 레칼라스칼라 에르켈레 스켈레 칼라스칼라.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라 칼라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스켈레. 원수의 모든 역사를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올라 칼라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떠나게 하시옵소서. 올라 칼라 스켈레 스켈레 칼라 스칼라.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높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여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며 운둔한 자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온 존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여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고루함에 동참하는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그러나 우리 모두는 노을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그러나 우리 모두는 노을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숙은 용량이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생명의 성숙은 성령의 징계를 받은 것의 총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명이 성숙한 사람을 보겠지만 그 사람이 수년에 걸쳐 남모르게 매일 받아온 축적된 성령의 징계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운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여러 사람과 일과 사건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있어서 성숙하고 성령이 된 아들들이 되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으로 완전히 일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 완전히 표현되실 때 우리는 생명이 성숙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성숙은 성령의 징계를 받는 것에 총합이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생명이 자라기를 원하지만 주여 성령의 징계를 받는 것을 주여 우리는 거리껴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을 볼 때 그분들은 수년 동안에 걸쳐 다른 사람 모르게 매일 받아온 축적된 성령의 징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안에 채워진 모든 것을 비워내고 주여 주님 자신의 신성한 생명과 인격을 채우시기 위하여 주여 모든 사람과 사건과 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량이 생명의 용량이 증가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숙하고 장성한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주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 이래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를 파시하시고 우리를 만지실 때 주 예수여, 우리 자신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고 주여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질과 우리였담을 파쇄하시고 주여 새롭게 조각하시며 새롭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기시는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존재를 통하여 표현되실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님 주님을 주님께 순복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 함께 하소서.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기꺼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또한 악한 자의 계기를 우리가 모른 바 아니오니 악한 자의 모든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며 주여 묵습니다. 주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 15절 말씀.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6절 29절 말씀.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약의 용법에 따르면 성숙이라는 단어는 믿는 이들이 거듭났을 때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자라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즉 청년 왕국에서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기를 추구함으로써 성숙에 이르도록 계속 나아가고 전진해야 합니다. 영적 생명이 성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신성한 생명이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는 것을 궁극적인 결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됩니다. 곧 성숙한 사람으로 자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됩니다. 아멘.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한 세 사람을 위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곧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충분히 성장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온전한, 완전한 혹은 성숙한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비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더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들어오실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바로 이러한 순환에 의해 우리는 생명이 자랍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교통하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그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그들이 생명이 성숙하여 그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휴거될 준비가 되려면 우리는 생명이 성숙해야 합니다. 휴거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 단계로서 우리 몸의 변형,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신성한 생명의 요구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강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추구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휴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휴거되도록 성숙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숙의 표시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첫째, 우리를 변화시키는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두 번째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세 번째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해해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몸을 보고 몸을 알고 몸 안에서 몸을 위해 살고 몸을 돌보고 몸을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숙하기를 온전히 바라고 전진해야 함을 주여 보았습니다. 주여, 성숙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신성한 생명이 계속 자랄 필요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여 충만한 성장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종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한 세 사람을 위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분비함으로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도록 주여 그리스도를 분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여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이 무리도 동일하게 주여 죄인들을 주여 구원하고 주여 성도들과 주여 교통하며 주여 그리스도를 주여 지체들 안에 서로 분비함으로 공급함으로 주여 지체들의 생명이 서로 성숙하고 충분한 성장한 사람들로 서로 드려지기 위하여 주여 함께 건축되는 것이 주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주여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가 생명이 온전히 성숙하여 주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여 휴거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휴거는 주여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 단계로서 우리의 몸의 변형, 곧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영이 거듭나고 혼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주여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이 주여 변형되고 주여 바로 구속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휴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여 우리로 생명이 성숙한 그러한 표현이 나타날 때까지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단단한 말씀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시며 주여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를 주여 온전히 아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여 성장하고 성숙한 가운데서 주여 몸을 보고 몸을 알고 몸 안에서 몸을 위해 살고 몸을 돌보고 몸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자들로 오늘도 한 단계 한 단계 주여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지체들을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우리의 저 주님의 원수, 또 우리의 주여 원수이자 주여 주 예수님 반대자인 주여 정말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일절 틈타지 못할지어다. 주 예수님, 주여 악한 자들을 주여 파쇄하소서. 주님의 성령의 거룩한 물로 주여 정말 주여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주 예수님 주여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을 주여 소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오늘도 주여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혜들 안에 생명이 자라고 우리의 지혜들 안에 주여 주님이 주신 주여 생명과 또한 은사들이 주 예수여 온전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여 성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